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재생연결식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것도 좀 더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12연기가 원래 굉장히 좀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만 한 식은 아니비설 신의 식이라고 했는데 그 특히 재생연결식은 이제 의식에 해당하는 거죠. 이 의식이 생기면서 이생에 그러니까 최초로 그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식이 생기고 그 식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식이 있으면 그 식과 식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이고 그 마음 부수가 생기잖아요, 그죠? 마음과 마음 부수 그러니까 식이 생기면 수상행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수상행을 뭐로 보면 되겠어요? 정신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정신, 그죠? 그리고 이 식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 뭐가 되겠어요? 물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에서 생긴 식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식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이거는 사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이 이제 재생연결식은 의식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눈으로 보는 거가 일어날 때도 뭘 볼 때 안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식도 안식이 일어나는 그때는 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식원이고 그죠? 그 다음 수상행은 뭐가 돼요? 정신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 안식이 일어날 때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그건 뭐가 돼요? 물질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니비서신의식이라고 할 때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식이 일어나야 물질과 정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때 이제 식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일어난다. 이때는 이 정신은 뭐가 되냐 하면 마음 부수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부수니까 이제 결국은 수상행이죠, 그죠? 이 식은 그냥 오원 중에 식원,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야 마음 부수도 일어나고, 마음 부수,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업에서 생긴 물질도 일어나고 하니까. 식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왜 일어나는가, 이 식은 우리가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행 때문이다, 의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도, 우리가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행은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업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그, 이 행에 의해서 이제 재생연결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게 하는데 내가 선업을 지으면 선처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거고 악업을 지으면 악처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욕계 선업이냐 욕계 불선업에 따라서 악처 선처가 달라지고 또 새끼의 선업을 지으면 새끼에 태어나고 무새끼 선업을 지으면 무새끼 선업 무새끼에 태어나고 그래서 요 행은 욕계 선 불선행 중에서 대표적인 건 십불선행 그 다음 10선행, 이것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10불선행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살생, 도둑질, 사업, 악구 뭐 이렇게 우리 10불선행 알고 있죠, 그죠? 그 10불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10선행인데 그거에 구체적으로 보면 보시를 행하거나 계율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 이런 게 다 십선행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색계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색계 선업이 되겠죠. 그죠? 또 무색계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무색계 선업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업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선처냐, 그러니까 공심은 대 공나무, 팔심은 대 판나기 때문에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나고 불선업을 지으면 불선, 그러니까 악처에 태어나요.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에 태어나느냐, 이거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31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욕계 11가지 세상이 있고 색계 16가지, 무색계 4가지 해가지고 31가지 세상인데 그건 자기 업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무명에 의해서 이제 행이 일어나, 그러면 이런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뒤에 보면 이건 뭐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이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예를 들어서 이생에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뚜렷한 업이 우리 죽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내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내 마음에 지금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뭐 행복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밑바탕을 하면서 죽으면 그런 것은 이제 아주 좋은 선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업은 다음 생에 이 수행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의 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욕계나 이런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즐기기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 태어나면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하여튼 어떤 업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일어나는 이 업, 죽기 전에 어떤 업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살아서 잘 살다가도 죽을 때 돼서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악체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 업의 흔 이제 그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뚜렷한 업이 이런 나타나긴 하는데 죽음 직전에 이제 이게 변화될 소식도 있거든요. 죽음 직전에 예를 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원래 내가 악체에 태어날 것을 선처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이 업이 우리가 행이라고 한다면 이 행에 의해서 다음 생에 최초로 일어나는 이 식, 재생연결식, 이게 바로 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 때문에 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것은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비담마를 공부를 하시면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범위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런 행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이제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세상을 괴로움으로 봐야 되는데 괴로움을 안 보고 뭐를 봐요? 행복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변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즐거운 느낌을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이걸 영원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명이 가래를 유발하고 가래나 이제 탐욕을 일어나게 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업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명 우리가 이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행위가 일어나요. 이 세상에 계속 태어나고 싶어 하고 계속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명 때문에 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이 무명이라고 할 때 무라는 것은 빨리어로는 이제 아위자라고 합니다. 아위자. 이 위자라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 지혜 또는 이제 이걸 빨려 그러면 명으로 표현했죠. 아니 빨려가 아니라 참 중국에서 이 번역을 할 때는 빨려를 명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라는 건 이제 없다 무니까 아비자 그러면 무명 이렇게 번역을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다는 게 무명이고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성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성지에 대한 이해 또는 연기에 대한 이해를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건 사성제에 대해 사성제를 잘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뭐 제일 대표적인 예로 고성제를 모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세상이 고라고 이해하지 않고 행복으로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집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 집성제를 모르면 이 세상이 가래라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보겠어요? 조물주가 창조했다고 보고 이런 것도 잘못된 이해를 통한 어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면 그 사견이라고 하는 불선업을 짓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무명에 의해서 이제 이런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제 무명 그러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행이 일어나고 이 행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이식 바보가 일어나죠, 그죠? 이 구조가 보면은 요 과거 원인이 무명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의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이 이 지금 이제 행과 이 유라고 하는데 이건 여기 유는 뭐라고 했어요? 업유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행이라는 것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는다. 그 불선행을 한다, 선행을 한다 할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를 바탕으로 하냐면 이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번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치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한들은 어때요?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 다 버려졌으니까 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염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명이라는 오염원이 있었고 이 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래와 치착이라고 하는 오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와 치착은 오염원이라고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행과 유라고 하는 뭐가 일어나요? 업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그 업에 의해서 여기서는 10번에서 보면 이제 이 유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생이 바로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과보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식이 일어나고, 재생경제식이 일어나서 또 물질과 정신이 계속 지속되면서 육처가 갖추어지잖아요, 그죠? 육처가 일어나고, 그 육처에서 촉과 수가 일어나고, 이것도 이 업에 의한 과보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12연기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사이볼 존장께서 이 12연기 구조를 심플하게 만듭니다. 너무 복잡다 이거라.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그룹이 중요한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무명하고 가래와 치착은 뭐가 돼요? 이건 오염원이죠, 그죠? 오염원의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과 유는 뭐가 돼요? 업이라는 그룹이죠, 그죠? 그 나머지는 과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현재의 과보, 이건 미래의 과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2연기를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염원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업이 생깁니다. 그죠? 이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가래와 침착 때문에 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염원 때문에 업이 있고 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식, 명색, 육처, 촉수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태생이나 난생, 습생에 나타나는 과보 형태가 있고 화생처럼 그냥
태어나는 생이라는 과보, 생모사로 일어나는 과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졸다 이런 결과가 과보가 일어납니다. 과보. 그래서 과보의 회전. 그럼 또 과보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또 그게 우리 오염물이 남아있잖아요. 오염물이 남아있어 또 업을 짓고 또 과보가 일어나요. 다음 생에. 그죠? 그럼 또 오염원 때문에 업을 짓고 과보가 일어나는 오염들이 이게 이제 끊임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이걸 회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끊임없이 회전한다는 말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12연기의 윤회의 수레바퀴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자유불존자께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더 이제 큰 구조로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이것도 12연계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12연계에서는 이제 무명과 행까지는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현재 우리가 태어나게 만드는 그걸 설명을 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현재의 결과죠. 그러니까 과거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또 뭐 새로운 업을 짓잖아요. 어떤 좋은 대상을 만나고 좋은 느낌을 받고 그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치착 그 다음에 또 업을 짓죠. 그죠? 그러면 이 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또 미래에서 우리가 이런 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 과거, 현재의 과보, 과거의 원인, 그 다음 또 현재의 원인에 의해서 미래의 결과. 이렇게 해서 이건 3세, 세 가지 그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다 해서 3세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중이라고 합니다. 양중. 그래서 이건 3세 양중 인과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2연기가 어려우면 이 구조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번뇌, 무명과 가려와 치착이라고 하는 오염은 있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서 과보가 일어나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또 아직까지 번뇌를 소멸하지 못하면 그 업에서 그 오염은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나요? 업이 일어나고 또 다음 생에 윤회를 하고 또 다음 생에도 번뇌를 못 버리면 또 업이 일어나고 윤회를 하고 이게 막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윤회를 끊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걸 버리면 돼요. 이 한쪽 바퀴가 부서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오염원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업이 없어지죠. 그죠? 업이 없어지면 또 뭐가 안 일어나요? 더 이상 과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로서 이제 윤회가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2연기하고 사실은 이제 이 연기에 대한 이해가 정견이고 또 연기에 대한 이해는 결국 뭐냐면 여기 사승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이렇게 쭉 일어남의 구조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일어남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행 때문에 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서 생노사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 뭐를 이야기했어요? 이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난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오염원 때문에 업이 일어난다. 이 말을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업이 일어나고 그 업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과보가 일어나고 과보라는 건 오온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일어남의 구조는 뭘 설명하냐면 집성제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성제는 우리가 가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이 가래가 왜 일어나겠어요? 무명 때문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고성제는 뭐예요? 오온이라고 했죠? 오치온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해 때문에 오온이 일어난다고 말한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사성제 이야기잖아요. 가해 때문에 우리가 오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형성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오온이 왜 형성됐냐 하면 그건 가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게 무명 때문에 행위 있고 이건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명과 가해 때문에 생노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염은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과거, 오온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는 게 12연구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12연구에서 일어남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해요? 사성제에서 집성제와 고성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사성제에서 집성제와 고성제를 의미하고 그러면 그 고의 원인인 가래를 소멸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무명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요? 행도 없고 식도 없고 결국 모든 구조가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이 사라짐을 의미한 것은 멸성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무명을 없애는, 다시 말하면 무명의 본질이 실체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하고 무명을 버리는 그 과정이 뭐예요? 도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멸한 것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것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다 모든 게 멸하는 걸 한 건 멸성제잖아요. 그죠? 이 멸성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이런 멸성제가 우리가 정득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그게 도성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인데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상부 무아임을 통찰해서 이 무명이 본질적으로 무상한 것이 뭐고 뭐하고 행도 무상고 뭐하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전체적으로 무상부 무아임을 통찰해서 그것을 원인을 소멸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멸성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12연기가 사성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나 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성제나 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성제나 연기를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죠. 그게 사견이고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절에만 다니면서 만약에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어리석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사성제나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에 백날 날락거리 봐야 마치 국속을 드나드는 국자처럼 국맛을 몰라요. 수천 년을 다녀도. 근데 이제 이런 법을 이해를 해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윤회의 근본 원인이 된 어리석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내가 어떤 것이 어리석음이고, 어떤 것이 지혜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좀 보고 해탈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 또는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바른 지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성제는 이 연기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벌릴 수 있는 번뇌가 당견. 이 당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기법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조건이 소멸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일어나는 구조를 설명하는 건 단견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단견이라는 것은 조건이 사라지지 않아서 조건에 관계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아란이 돼서 만약에 그 다시 일어날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단계를 놓고. 사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견이 없다는, 영원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상견을 놓고. 그래서 이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단계과 상견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를 잘 이해하는 게 바로 연기를 또 다른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중도다 할 때는 이때 중도는 지혜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견을 이야기하는 거,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팔정도가 중도다 이렇게 하면은 견해만 포함된 게 아니죠. 그죠? 실천, 모든 실천 방법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중도라고 이야기할 때하고 팔정도를 중도로 이야기할 때는 약간 다릅니다. 개념이. 연기는 이제 정견, 그러니까 지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팔정도는 우리가 번뇌를 벌려나가는 그 수행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번뇌를 버리는 것은 뭐 때문에, 뭐를 통해서 버립니까? 지혜를 통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기만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중에서 정견만을 부각한 거고, 우리가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 수행의 전반적인 걸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인과를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뭐, 나한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곰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인과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곰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면,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왜,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뭐, 만사가 다 곰이다. 어미없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가 일어났다고 치봅시다. 뭐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났다고 치면,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들었던 노래 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머리, 그 노래 그 좋은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났겠어요? 어떤 느낌이 일어났겠어요? 세 가지 느낌 중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그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 소리를 더 듣고 싶은 거죠. 감미로우니까. 그죠? 그 소리에서 달콤함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달콤함을 받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의해서 다시 또 소리가 일어나고 계속 그게 그걸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생각들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번뇌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뭐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면 그 원인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밝혀내고, 또 이건 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간 원인이고, 현재 또 내가 그런 그 탐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그 소리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그게 우리 마음의 과거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없으면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문과 대상이 접촉하는 게 없으면 소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까 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촉에서 또 일어나는 그 대상과의, 현재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행복한 느낌이 있으니까 또 가래가 일어났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이러이러한 몇 가지 원인들의 결합에 의해서 지금 이런 탐욕이 일어났다. 이렇게 반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반조를 하면, 아, 이것은 지금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이 법들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거죠. 그 조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여러한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제 음악회에 갔었다.
음악회 갔는데 그때 들은 그 분위기나 이런 것이 있는, 그럼 그때 그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됩니다. 그죠? 그 원인이 또 현재 나한테 그런 가래가 일어나는데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현재, 과거에 일으켰던 가래가 현재의 가래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합쳐져서 뭐가 일어났어요? 현재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현재 나한테 일어난 이 현상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런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건 어때요?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라진다는 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 현상 자체가 지금 일어났던 이 탐욕이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이 영원하다는 뜻입니까? 무상하죠. 그죠? 그 무상고 이것에 무상한 걸 알면 또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알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 어떻게 자아가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이것이 현재 지금 일어났던 이 현상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건 이제 결과로서 볼 수 있고 이게 원인이 있죠. 그죠? 그럼 이 원인은 또 영원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저 일들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그 원인 자체도 영원한 것은 무상한 것이죠. 그죠? 현재 일어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이 일어남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어떤 면에서 고성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건 곧 일어나는 어떤 뭔가 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오온이 형성됐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고성제가 일어난 거고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을 추정하면 이걸 집성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사라짐을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멸성제를 보는 거예요. 또 이것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도성제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이렇게 관찰하는 이 속에 사성제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 그 속에 사성제가 하나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알아차림을 하는 걸 통해서 가끔씩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 성냄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만족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이 나한테 일어난 이 탐욕이라는 것의 본질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고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것이 무상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윗바상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을 관찰해서 그 원인을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걸 한 건 아닌데 이 모멘터리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인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코드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까지 동시에 보는 게 있고 그냥 결과가 일어나는, 일어난 결과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만 자꾸 이렇게 보는, 관찰하는 거는 벌써 일어나 있는 것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어난 현상이 뭐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가를 보는 거는 이제 조건의 생각을 관찰해요. 이게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윗바사나고 요거는 좀 간략한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이 위에 거는 간략한 윗바사나고 이거는 이제 세세한 밑바사인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자꾸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지혜가 아주 예리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그대로 이제 관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일어나는지를 한 번씩 반조를 해보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지혜가 많이 개발됩니다. 물론 이제 순간적인 이 윗바사나도 도움이 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로 이것이 무상하다는 걸 관찰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인과적인 측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지를 또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과 원인과 조건을 관찰하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면 그 지혜가 깊어지면 부터 일어나는 현상만 봐도 조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인에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이제 개발하고 지혜를 익혀나가는 과정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한 번씩 관찰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일단 알아차림이 우선이고 그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알아차림이 이제 이런 법이 일어났는지를 관찰을 해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관찰하면은 지혜가 생기는데 굉장히 또 어리석음을 없애는 데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이 항상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관찰, 반조를 항상 해보세요. 아, 이게 이런 원인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면 우리가 그런 번뇌를 극복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내가 자꾸 즐기려고 하는 마음에 그것에 의해서 자꾸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그 밑바탕에는 가래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반조를 하고 그 반조를 하다 보면 이런 번뇌들의 위험한 이런 번뇌들이 우리 삶에 계속 야, 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많은 영향을 주고 위험한 것이구나 이런 것도 통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해야 이런 번뇌를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 이거는 이제 실전 경험. 여러분들 실전 속에서 어떤 대상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폭탄을 만나거나 킹카를 만나거나 어떤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면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반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의 그 밑바탕이나 어리석음과 가래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구나. 우리 사람을 이렇게 꼬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자꾸 발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수행을 하면서 자꾸 이제 지혜가 성장을 해야 돼요. 지혜가 자꾸 지혜가 성장하지 않고 자꾸 이제 뭐 오히려 어리석음이 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있으면 맞춰주세요.